영화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. 첫사랑, 불치병, 불의의 사고 등인데요. 그 중에서도 기억상실증은 현실보다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기질적 원인,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. 기질적 원인은 컴퓨터의 하드가 손상된 걸 비유로 될 수 있겠는데요. 컴퓨터 하드가 손상되면 안에 있는 자료를 불러낼 수 없는 것처럼 그 뇌출혈이나 아니면 그 뇌중풍 아니면 뇌종양 이렇게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기질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해리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. 어떤 트라우마가 너무 큰 충격이 돼서 그걸 기억하는 게 본인한테 힘들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너무 끔찍한 경험을 했거나 할 때 다른 기억은 다 하면서 성폭행 장면이나 아니면 전투 장면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죽을 뻔한 고비를 주인공이 넘기게 되는데요. 다른 기억은 다 그 후에 다 하면서도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기억만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런 경우를 이제 시민성 기억장애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왜 영화나 드라마에선 기억상실증이라는 소재를 자주 사용할까요? 우선 기억상실 자체의 극적 매력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요. 그게 긴장감을 높이고 전개 방향을 트는 데에 기억상실만큼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장치가 드물기 때문입니다. 기억상실은 영화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. 먼저 스릴러나 복수극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복수극을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억상실에 따른 애정관계의 변화에 주력하는 경우인데요. 그렇다면 영화 속 기억상실증, 과연 모두 맞는 걸까요? 네, 영화 속에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이 같은 부위의 뇌에 또다시 충격을 받으신 다음에 기억이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영화적 재미를 위한 장치로 생각하셔야지 그걸 실제로 여기시고 비슷한 경우에 따라하신다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실제 뇌의 손상에 의한 기억상실증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같은 부위에 또 충격을 받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실제는 찾아보기 힘든 예입니다. 시민성 기억상실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최면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인데요. 최면치료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깊이 봉인되어 있는 기억을 최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식 속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심리치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처받은 그 심리를 보듬어줌으로써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. 약물치료는 약물을 이용해서 그 공포와 불안, 그 기억과 관련된 그런 심리들을 치료해주는 방법이죠. 영화 속 불멸의 공식들, 가끔은 뻔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아닐까요?